날 뛰어넘어. 아직 레지던트라 수술은커녕 어시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알아. 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날 뛰어넘어야 돼. 남들에게 네 핸디캡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. 저 안 미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 미워해 주셔서 교수님이 덜 무섭습니다. 예전에는 교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. 지금도 무섭지만 조금 덜 무섭습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근데 무슨 일들이? 박시원 선생 때문입니다. 박시원 선생? 박 선생이 여기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. 여기 온 목적은 의사로서의 자격 검증 그리고 국시 불합격 무효 판정 때문이었습니다. 이제 저희에게 근거가 될 만한 판단이 섰습니다.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6개월이었지만 지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말들 해봐요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저희 모두에게 좋은 동료이자 후배입니다.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. 박 선생은 우리과 분위기 메이커입니다. 너무 좋은 선배님이세요. 이것저것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. 울교. 예. 전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. 제가 선배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옆에 두고 선배 노릇 잘하고 싶습니다. 아니 저 그냥 그 자식이 없어. 박 선생님이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요. 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동안 박시원 선생의 활동 일지와 업무 수행 평가표입니다. 이제 마무리는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성원대학 병원에서 검증한 바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박시원 씨에게 의사 국가고시 불합격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리는 바입니다. 돌아서 봐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움직이지 좀 말고. 네. 날 뛰어넘으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? 네. 넌 이미 날 뛰어넘었어. 모든 걸 다 이겨냈으니까. 안녕하십니까. 국시원장 이철호입니다. 오늘처럼 제가 직접 개인에게 합격증을 전달한 예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의미 있는 자리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박시원 선생님은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의사의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의 편견을 깨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.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국시원도 장애인의 수업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. 박시원 선생님, 이제 나오세요. 합격증서, 서울대학병원